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무인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전제품도 무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MZ세대의 반응이 뜨겁다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LG전자 가전제품 매장. 다른 일반 가전 판매점과 다를 게 없지만 평소 방문객을 친절하게 맞아줬던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매장은 LG전자가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무인 매장입니다. 직원 퇴근 이후인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매장을 찾은 고객은 직원이 없는 매장 내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가전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무인 매장이지만 제품 정보 확인이나 상담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장 내 설치된 키오스크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품 구매를 원하는 경우 QR코드를 찍어 온라인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9곳의 문을 연 LG전자 무인 매장은 누적 방문객이 6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방문객 중 20대와 30대 비중이 약 70%로 MZ세대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고가의 가전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체험한 뒤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또 이들이 인증사진이나 방문기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LG전자 무인 매장은 어느새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LG전자는 야간 시간대 운영하는 무인 매장을 최근 19곳까지 늘렸습니다. 충북을 비롯해 전주와 광주,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무인 매장 운영을 확대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무인 점포를 30곳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매장 오픈 후 고객 사이에서 제품을 충분히 체험하니 구매 의향이 높아졌다라던가 부담 없이 편하게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어서 좋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언택트 경험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무인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인 매장은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배스킨라빈스는 최근 위례 신도시에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무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도 서울 홍대에 스마트 무인 매장을 차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 확산이 겹치면서 무인 매장이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부터 클라우드 기술은 물론 키오스크와 보안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무인 매장 확산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